미국 빅테크의 수용 모듈 원전 투자 소식과 정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난주부터 원전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MR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행사가 어제 창원에서 열렸는데요. 테라파워 뉴스케일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SMR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두산은 사업 재편으로 1조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5년간 대형 원전 10기와 SMR 60기를 수주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실적이 잡히지 않은 소형 모듈 원전,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슈레이다. 오늘도 또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원 차장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곽유정 이데일리온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SMR 이슈는 우리 서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앞서 곰베랭커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뭐간 좋은 내용이 많네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어떤 섹터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당연히 주도주가 없죠. 주도주가 없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선정을 해봤고요. 뭐 특히 좀 국한된 흐름들이라면 SMR 관련된 흐름들이 좀 더 부각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6월 달에 체코 원전 수주할 때처럼 그런 원전주하고 SMR하고 이거를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실 때 따로 봐야 되는 건지 물론 이제 뭐 겹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좀 별개로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통으로 봐야 되는 건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물론 면밀히 따진다라면 분명히 섹터는 나눠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주력으로 건설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네. 또 SMR 관련주라고 했을 때 소형 원전 쪽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따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원전주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좀 분리를 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지금 원전주라고 볼 때 뭐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네.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번 이슈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원전주, 뭐 SMR 관련주 함께 좀 보셔도 좀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저는 원전주를 함께 좀 보시는 것도 좀 오늘은, 좋지 않을까 오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주가 소위 말하는 원전주와 SMR을 묶어서 같이 보는 그런 네, 접근을 맞습니다. 해보자. 예, 한번 그렇게 오늘 준비를 해오신 그 근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원전주들하고 한다라면 이슈가 됐던 것은 일단 미국에서부터는 뭐 MS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소형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전력망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전력망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제 원자력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건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제약이 상당히 많은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SMR에 대해서 뭐 4기 정도를 좀 건설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연말에 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러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면 원전주들이 함께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최근 체코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우선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협상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함께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들의 원전 기업들 역시 아직까지 소형 원전 기술이 없는 기업들 역시 정부와 함께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소형 원전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뭐 실적이나 모멘텀을 함께 동반해서 봤을 때 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주간 사이에 한 39% 정도 상승을 해줬고 많이 올랐죠. 네. 네, 오클로 같은 경우도 90% 넘는 상승을
해 주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상승과 더불어서 좀 순환매격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특히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SMR 부품주들도 있겠습니다만 원전주들 자체에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원전주와 SMR 관련주에서 원전 건설 쪽에 대한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이나 뭐 설계라든가 또 원전 자체를 이렇게 생산하는 쪽도 있겠지만 원전을 자체를 지어주는 이 건설주까지도 좀 관심의 폭을 넓혀보자 이 말씀이네요. 자, 이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방대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고은별 앵커가 전체적으로 이 원전, SMR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 지난주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국내에서도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전해지면서 관련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 원전과 관련된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지투파워는 전일 21%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미국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6,8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은 다소 아쉽습니다. 개인만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매도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서전 기자는요.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의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일에는 10% 그리고 월요일에도 3%가량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요. 이 계단 형식으로 꾸준하게 지난주부터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목요일 지난주 꾸준하게 상승 마감했고요. 금요일에 한 걸음 쉬어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2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나오면서 15,000원대였던 주가가 22,000원까지 상승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일 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1조 원가량의 실탄을 확보했고 이 확보한 실탄을 가지고 원전 사업에 더 투자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시장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HI 같은 경우는 전일에는 3%가량 하락했습니다만 지난주부터의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일에는 차익 매도 물량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체코 원전 소식 이후에 숨고르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지난주부터 참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은별 앵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서 차장님이 어떤 종목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 설계하는 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설계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코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네. 좀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전기술 자체는 뭐 SMR에 대한 부분들이 큰 영향이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점은 2022년부터 정부 예타를 통과하면서 네. 지금 현재 예산을 한 4천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설계 쪽의 예타 쪽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 25%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술 자금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것은 결국에는 SMR에 대한 설계를 독자적으로 좀 개발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체코 수주를 일단은 뭐 지금 따놓은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네덜란드와 스웨덴, 핀란드 쪽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도 함께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뭐 지금 대부분 다 정책 자체를 이제 원전을 쓰겠다는 쪽으로 바뀌면서 맞습니다.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뭐 어느 나라가 몇 기를 언제 뭐 수주를 하겠다, 발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없지만 기대감은 무지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보다도 실제적 원전 건설에 대한 원전 이슈가 말이죠.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됐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독자적인 에너지 설계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정 기술을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정을 해봤고요.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네. 뭐 상당히 좀 박스권 상단에 좀 도달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최근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했는데 이와 따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오기 전에 한번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정기술 좀 선정해 봤습니다. 예. 이거 짧게 봐서는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조금 길게 보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단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은 있지만 네. 뭐 원전 산업 자체가 상당히 사이클이 긴 산업이라고 감안해 본다라면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분명하겠죠. 예. 뭐 대형 원전은 일단 시작하면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고 SMR도 뭐 짧게는 2, 3년, 뭐 길게는 3, 4년 걸린다고 하니까 호흡이 긴 그런 분야는 맞습니다. 자, SMR, 이 원전 관련해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세요? 네, 원래 한정기술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차장님이 먼저 가지고 뺏겼군요. 오신 관계로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왔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요즘에 다시 좀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 뭐 등등등 해서 다시 좀 이슈가 되네요. 네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기도 했었고요. 네. 또 그 사이에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사업 재편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및 이제 합병 비율을 이제 정정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 법인의 합병 비율이 1:0.043으로 변경됐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주식을 좀 더 준다라는 식으로 변경이 된 거긴 하거든요. 에너빌리티를 더 높게 쳐준다 이런 의미죠? 네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75.3주, 그러니까 100주 정도 보유하고 있을 때, 근데 네. 이제 88.5주 정도로 늘었고요. 두산 로보틱스 주식 역시도 기존에는 3.15주 정도 받는 수준에 그쳤다면 4.33주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비율이 조정됐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안보다 약 한 39만 원 정도 증가한 정도의 가치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한동안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두산 바켓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 합병이 반대하는 그럼요. 주주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또 노이즈는 좀 남아 있긴 합니다. 또한 예. 이제 불씨가 또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임의로 이제 프리미엄을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금감원 쪽에서 이제 신설회사의 자산가치와 알짜회사인 이제 두산 바켓의 미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서 주당가치를 제대로 따지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회계법인 쪽에서 이 두산 바켓의 경우 미래 수익성 평가액이 주가와 크게 차이 날 경우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서 평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서 네.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두산 바켓을 분할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이제 딸려 있었던 차입금에 대한 예. 부담감을 좀 덜 수 그렇죠.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전 관련 이제 설비 투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제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확보되게 된 투자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이나 SMR, 지금 SMR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관련 이슈들 나와주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네. 지금 수주 요청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스, 수소 터빈 등에 즉각적으로 이제 투자를 네.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총 10개 수주 가능성을 업계에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SMR 분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향후 5년간 62개 수주를 지금 목표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연 20기 규모의 SMR 제작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계획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들어오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초 세운 수주 목표를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SMR 관련
계약 계속 맺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2028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추가 달성할 것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그래도 이 지금 가이던스에서 제시한 2028년도까지 중장기적인 네.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유효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켓을 떼내면서 몸집이 좀 가벼워지는 측면도 있고 또 이번에 사업부 개편 내용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만 놓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인 이 전력 쪽, 그러니까 원전이나 SMR 이쪽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짜준 면도 좀 없잖아 있어서 어쩌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쪽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편 구조안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또 SMR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뭐 확실하게 뭔가를 갖고 있고 뭘 좀 아웃풋을 내는 데는 에너빌리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신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냐.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